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6월 버전입니다. 이 6월 버전 4월하고 큰 차이가 없길래 사실 생략을 하려고 했어요. 급하게 6월 월간 견적을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안 올리고 있으니까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는 언제 올려줘요 하시길래 오늘 한번 평소보다 짧게나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6월 버전. 우선 하이엔드 구간부터 저랑 차이 들어보도록 하죠. 하이엔드 2080Ti부터 1080Ti 성능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하이엔드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놈들은 가성비는 다음 싸운 애들이에요. 근데 2080Ti하고 2080 슈퍼는 가격이 조금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내렸지만 당장 저는 이 두 제품 사는 거 비추천드립니다. 2080Ti를 혹시 다나와에서 찍어보셨나요? 판매 점수로 찍으면은 몇몇 제품은 여전히 뭐 300몰, 200몰이라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갑자기 뭐 20몇몰, 7몇몰 심지어 10몰도 안 되는 4몰, 3몰, 2몰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재고가 없습니다. 왜 재고가 없을까요? 유통사가 아마 3000 시리즈가 나온다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안 들고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3000 시리즈 출시일은 저도 기뜸받은 거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제 내피셜이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사지 마세요. 2080Ti의 존재 의의는 최상위 제품, 현존하는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가성비가 워낙 안 좋아서요. 근데 그 타이틀을 사고 두 달, 세 달 뒤에 준다? 3080이나 3080Ti한테 그러면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일단 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2080 슈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만원 내렸는데 특가 제품이 몇 개 섞여서 만원 내린 것 같아요. 요놈은 뭐 판매물도 넉넉하고 아직 단종된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품절되거나. 그래서 굳이 진짜 고성능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2070 슈퍼랑 비교해보세요. 성차이 얼마 납니까? 15% 나죠. 근데 이걸 100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100%를 했을 때 2070 슈퍼를 기준으로 잡고 결국은 뭐 12% 13%밖에 차이 안 날 겁니다. 12% 성능을 더하고자 25만원 더 주는 게 과연 이득일까요? 30% 가까이 비용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2070 슈퍼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은 넘어가고 그럼 퍼포먼스 라인업 볼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5700XT, 5700 가성비가 참 좋았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5700XT는 무려 2만원이나 올랐고요. 5700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6-7천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5700XT 살 바에 뭐 3만원 더 주고 2070을 사라 라는 얘기도 성립합니다. 두 개 성능 차이가 워낙 근접하니까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 4% 체감이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3만원 더 주고 2070 사서 안정적으로 쓰는 게 괜찮아요. 왜? 5000 시리즈는 여전히 드라이버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칸 A파일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게임 프레임이 얘 최대 성능만큼 안 나와요. 그래픽카드가 놀아요. 로드율이 안 걸리는 그런 증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블루 스크린, 블랙 스크린, 그린 스크린, 심지어 레드 스크린까지 이상 증상이 종종 발생하는 제품이에요. 몇 개 팔리지도 않는데 야 이거 이상 증상 생겼다 하면서 커멘트에 올라오는 거 보이죠? 2070 슈퍼나 2060 슈퍼 뭐 2070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팔렸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와요. 으증 같은 거. 근데 5700은 진짜 얼마 안 팔렸거든요. 제가 6-7개월 동안 두 개 팔았나 그래요. 두 개. 근데도 그게 올라오는 거 보면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도 진작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장 저도 570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초창기보다는 확실히 이상 증상이 줄긴 했습니다. 그건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70 살까요? 2060 슈퍼 살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놈들은 사실 성능도 근접해 있고 가격도 근접해 있어요. 어느 걸 사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예를 들어 2060 슈퍼는 트윈 프로저 7을 보고 있고 2070은 벤투스를 보고 있다. 둘이 가격이 같아요 하면은 저는 트윈 프로저 7 가겠습니다. 왜? 성능은 체감이 안 될 정도로 근접해 있는데
트윈 프로저하고 벤투스의 소음 차이는 꽤 크거든요. 발열도 차이가 좀 있고 전원부도 트윈 프로저가 보통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투프 갈 것 같네요. 대충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2060 쇼파에 이제 쿨링이 잘 되고 조용한 제품을 보고 있었다. 근데 2070 노말에 싼 제품 성능이 좀 더 좋다고 갈아타려고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700 한번 볼게요. 5700 같은 경우에는 뭐 6000원밖에 안 올라서 저번 달하고 비교해도 가성비가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이거 뭐 구성비가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야 될 텐데 올랐다고? 좀 그렇네요. 예, 사실 메리트가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들어요. 여튼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요. 5600 XT 봅시다. 5600 XT는 워낙 안 팔려서 그런지 2만원 오히려 내렸어요. 이거 근데 안 팔린 이유 아시죠? 메모리 12G 버전, 메모리 14G 버전, 메모리 GPU 둘 다 오버클럭된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홍련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돼 있는 거, 성능이 좀 낮은 버전은 수입사한테 보내면은 걔들이 업데이트해서 주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면 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5600XT를 샀겠죠? 근데 이거 사도 돼요 하고 물어보신 분은 그걸 인지도 못하고 성능이 떨어진 제품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골라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추천하기 좀 애매한 거예요. 뭐 드라이버 문제를 떠나서요. 여러가지 버전, 성능이 다른 버전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심지어 이게 9바이오스 버전이면 성능 차이가 꽤 큰 폭으로 떨어지거든요. 여기 밑에 있죠. 15%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강력 추천하기는 좀 어렵네요.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좋은 제품 골라 쓰실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만 가성비 잡고 쓸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600XT가 가격이 내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2060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15,000원 정도 내렸어요. 얘는 2만원 정도 내리고 얘는 15,000원. 그래서 2060도 살만한 가격대로 내려왔습니다. 늘 뭐 40만원 조금 넘게 줘야 살만한 그런 액수에서 확실히 좀 내렸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40만원 정도 줬어야 됐거든요. 지금 이제 38만원 정도로 실제로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퍼포먼스 라인업에서 2위고 2060 노말도 한 4볼만 하지 않나? 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좀 더 밑에 있는 메인스트림 라인업 봅시다. 치열하죠? 실제로 소비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베가라든지 5600XT 그 9버전 그리고 1070Ti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끼고, 1260Ti도 사실 가성비가 구둥이면은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끼고, 1070 노말은 이제 판매를 안 하니까 제끼고, 1660 슈퍼 한번 볼게요. 16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1660Ti랑 비교했을 때 한 5%에서 6% 성능 차이가 납니다. 별 차이가 없긴 하죠. 체감이 안 될 정도 차이인데 가격적으로 확 싸요. 얼마 쌉니까? 7만원 가까이 쌉니다. 제일 싼 제품끼리 비교하면 6만원, 7만원 차이가 나는데 굳이 1660Ti를 자꾸 가려고 하실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죠. 야, 이거 뭐 성능 차이가 5% 정도밖에 안 나는데 가격이 7만원 싸다고? 이 가격에서? 20몇만원에 7만원이면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1660 슈퍼를 가지 1660Ti는 포기하세요. 그냥 1660은요? 그냥 1660은 이제는 조금 애매해졌어요. 왜? 얘네도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긴 합니다. 뭐 한 6% 5% 차이 나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이 또 2만원 세이브가 되죠. 2만원에 5%, 그러면은 그냥 돈만큼 성능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이 보면 가성비 비교표가 거의 똑같아요. 맞죠? 2700원돈 1% 성능 내는데 2700원돈은 거의 똑같으니까 이 둘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은 진짜 예산이 빡빡한 게 아닌 이상 그냥 1660 슈퍼 쓰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900이나 5500은 볼 값어치 높고요. 뭐 성능이 1650 슈퍼랑 거의 똑같아요. 얘네 둘이 거의 똑같은데 가격은 뭐다? 미친 가격 아니야? 이거 뭐 30만 원이야? 누가 사 이거? 25만 원이라고? 누가 사 이거? 1650 슈퍼가 가성비는 정말 좋습니다. 물론 성능이 조금 애매한 구간에 속해 있는 건 맞는데요. 예산 60만원으로 게이밍 컴퓨터 짠다, 70만원 짠다 그럴 때 어차피 요 라인업 가기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1650 슈퍼가 참 괜찮은 라인업이죠. 어쨌든 주변 애들은 올킬 했어요. 지금 RX580 같은 거 추천하면은 그건 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 성능도 더 떨어지고 6% 가까이, 이거 100분율로 따지면 10% 가까이 떨어지던 얘긴데 10% 가까이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만원, 2만원 더 비싸다고? 근데 이걸 왜 추천함?
RX 580 누가 추천한 거 본 것 같은데 여튼 이런 것도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쓸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빼시고 그나마 RX 570은 570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해줄게요. 요거는 얘하고 한 4만 차이 나잖아요. 4만 차이 나고 성능도 이제 돈 차이 난 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 가성비 비교를 보면 압니다. 2200원 얘는 2300원이죠 100원 차이 정도 나는데 가성비 RX 570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산이 빡빡하신 분은 RX 570 아직도 살만은 하다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1650 노말이나 1050 Ti는 그냥 게임 용도로 쓰기 애매한 애들, 가성비도 폭망인 애들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 4월 5월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별 차이가 없죠?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하자면 여전히 하이엔드에서 그냥 살만한 건 2070 슈퍼밖에 없다. 미들레인지 아니라 퍼포먼스 라인업에서는 좀 다양한 제품이 눈에 띄긴 합니다. 띄긴 하는데 5700 시리즈에 XT든 그냥 5700이든 가성비가 다소 좀 하락했고요. 별로예요. 좀 떨어졌어요. 물론 그래도 경쟁사 대비 가성비가 좋은 건 맞는데 내가 하는 게임에서 5000 시리즈가 최고 성능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냥 2070 노말 같은 이런 거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정도로 설명할게요. 2060 가성비 내려서 살만해요. 5600XT는 내가 진짜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다, 난 좀 똑똑하다 하신 분만 구매하시고요. 자, 그리고 메인스트림급 여기서는 사실 이제는 RX 570, 1650 슈퍼, 1660도 좀 애매해졌고 1660 슈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RX 580, 590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5500도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세요. 가성비가 딱히 1650 슈퍼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떨어지잖아요. 성능도 1650 슈퍼보다 딱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1650 노말이랑 1050Ti는 그냥 안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평소보다 조금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좀 낫죠?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자유로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달에 또 7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